저는 이런 거 혼자 이렇게 혼자 그림 그리고 막 혼자 희열에 빠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막 최고다 하면서 혼자 막 이거 그려놓고 막 희열에 빠지고. 이 대승기신론 최상영도 들어가죠. 요 태극 이상이요. 태극과 무극 이렇게 태극 이상의 세계는 이게 진여문이죠. 태극 이상의 세계가 진여문. 또 태극은 다 양쪽에 다 끼어요. 태극 없으면 돌아간 일이 없거든요. 태극에서 우주만물이 나오는 요 세계가 천지인이 펼쳐지는 게 요게 생멸문. 그럼 우리는 뭐죠? 진여문과 생멸문의 이 중도를 잘 잡아가는 게 공부죠. 그러면 보세요. 삼일신고 1장이 진여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허허공공하면서 우주만물의 근원이 되는 하느님. 삼일신고 2장이 생멸문입니다. 이 하느님이 우주를 대덕대해 대력으로 우주를 티끌 하나까지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3편이 중도 세계제 뭐죠? 천국 가자 이 주장입니다. 삼일신고 3장이 우리도 이거 본받아서 본성 우리 본성 진여문이 본성이죠. 본성을 통하고 성멸의 세계에서 공덕을 완수해서 현상계에서 홍익인간 실천하고 안으로 이텅빈이 진리의 세계를 꿰뚫고 밖으로 현상계에서 공덕으로 완수해서 우리 천국 갑시다. 하느님 나라 갑시다. 하느님. 천국 만듭시다. 이 소리예요. 이게 우리 민족 신앙이라고 다르지 않고 다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만주 저짝 가면 막 원만 그려진 돌멩이 원만 막 이렇게 그려놔요. 그리고 여기 종교적인 의미로 그렸다고 봅니다. 역사학자들이. 이거 여기서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동그라미에서. 만주 가서 막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진 거 보면, 오, 저기는 북극성이고, 저기는 막, 여기는 참나요, 태극이고, 황극이고, 북극성이고,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보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저희 학당 로고 즐기는 법. 너무 제가 구속으로 몰렸네. 요 진한 검은 선은 꼭 이렇게만 해석하시란 건 아닌데, 요 그림 나온 김에, 아, 땅이다. 여기 뭐, 요즘은 자주색으로 많이 그립니다만, 여기는 태극이다. 여기는 중간은 사람이다. 태극이 하느님이다. 하느님 세계다. 요, 이 빨간 점, 이렇게도 보셔야 돼요. 빨간 점 안에 무극도 있고, 태극도 있고, 또 극락도 있다. 하느님 뜻대로 살아가는 세계도 있고, 태극 자체도 있고, 태극 가운데 텅빈 자리, 무극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쵸? 하늘, 땅, 사람, 하늘이고, 여기 하늘나라도 여기 있다. 하늘나라도 하느님 뜻대로 굴러간 나라고, 하느님, 이 모든 것의 본바탕은 텅 비었다. 항상 셋으로. 여기도 셋, 여기도 셋. 빨간 점 안에서도 셋을 나눠서 보실 수 있으면 제 눈엔 저렇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요, 저 빨간 점 하나 찍어놓고 그 족자, 잠시만요. 족자 걸어놓고는 이게 우주의 북극성이다. 이 족자 걸어놓으면 북극성에서 기운 온다. 뭐 이렇게 거짓말도 해보고 많이 그러세요. 학당에서 족자 하나 걸어놓고. 기분 내는 거죠. 여기 북극성, 우리가 가야 할 북극성이기도 하고, 하느님 자리이기도 하고, 원래 표시할 수 없는 무극을 점을 찍어서 표시해 놓은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표시할 수 없는 무극을 점 찍어서 표시해 놨으니까 거기가 태극 자리죠. 그런데 그 자리가 하느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류가 가야 할 고향인 북극성, 하늘나라. 영적 북극성이죠.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고, 불교로 치면 극락 정토죠. 기독교식으로 천국이 이렇게 저희 학당 로고 하나 그려놓고 잘 음미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벽에 하나 거기 출력해서 하나 붙여놓고 보실 때마다 내 마음의 중심도 보고 내가 가야 할 가장 깨달은 인류가 살고 있는 그런 영적인 북극성 자리를 생각해 보시기도 하고 그 정토에 가고 싶다. 근데 아까 재밌죠? 왕상회향 가고 싶다도 있지만 환상회향 갔으면 또 돌아와서 중생구제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말 자체가 되게 모순 아닙니까? 정토정은 가서 영원히 거기 살기를 바라지, 영원히 정토에 살기를 바라지, 환상회향 돌아오는 거 생각 안 하죠. 일반적으로 정토신앙 하는 분들이. 근데 여러분,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7도 윤회라고 하는 거예요. 7도가 윤회를 완전히 떠난 세계가 아니라 어차피 여기도 윤회계 안에 있는 거고 왔다 갔다 하면서 중생구제 하면서 본인 공부도 또 느는 거예요. 여러분 학당에 오시면 멘토링을 권하느니 꼭 멘토 과정을 밟건 안 밟건 남들한테 지도하는 멘토의 그런 역할을 제가 강조드린 이유가 남한테 설명을 해봐야 자기가 알아요. 중생들 그 역경에 처해봐야 육바라밀이 더 실력이 늘고 그러니까 지금 아라한들 숲속에서 가장 천국에 유사하게 숲속이 왜 천국에 유사하냐 숲이 뭐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근심 걱정 제일 없는 곳에 가 있잖아요. 즉 사람들 제일 없는 곳에 가서 숲에서 인간계 안에서 제일 천상계를 만들어 놓고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즉 근심사를 최대한 버렸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아라한들한테 유마고사가 뭐라고 하냐 니네들은 다 사막도로 떨어졌다 올라와야 육도 윤회 중에 제일 센 곳 가서 수행하고 와 이 소리예요. 너희들 지금 천상계에 있거든? 천상계에서 그렇게 도 닦으면 도 안 닦여 교만 만들지. 저 밑바닥 가서 도 닦고 육바라밀로 살아 돌아오면 너희들 엄청난 연꽃을 피우는 보살이 될 거야. 이 소리를 조언이라고 해줍니다. 아라한들한테. 그럼 당시 그 아라한들 따르던 신자들은 못 받아들일 얘기죠. 우리 스승님한테 사막도에 가서 다시 공부해서 올라오라고 했다. 이런 게요. 지금 초기 불경이 있는 분들은 충격이에요. 주로 있는 분들은 유마경 봤다가는 안 보시는 게 나아요. 보면 저기 멘탈의 충격입니다. 이걸 이런 걸 불경이라고 보고 있었다는 것에 분노하실 거예요. 어떻게 2000년간 이런 걸 불경이라고 이런 쓰레기만도 못한 글을 보고 있었는가. 이건 마구니가 썼다. 이런 주장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주장이에요. 근데 저는 이해해요. 그 정도 충격이 가야 맞아요. 원래. 그런 충격을 안 받고 보는 것도 이상해요. 초기 불교 공부하더니 막 유마경 보더니 일체가 역시 공이군 막 하면서 보고 계시면 이분은 완전히 남의 글을 진짜 그 마음대로 읽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충격받는 분이 글을 제대로 보신 거예요. 심각한 얘기구나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오늘 이 그림만 잘 이해하셔도 오늘 남는 장사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또 중요한 건 이 그림이에요. 우리가 정토를 만들어 간다. 인류에게 희망의 소식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열반의 세계에서 태어나서 현상계에서 구르다가 목표가 열반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상계 안에서 위대한 불국토를 만들어야 할 존재로 파견된 우리 한 분 한 분이 비로자나불의 분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신이고. 분신이 돼야지 그 붕신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붕신이 되면 안 되죠. 분신이 되세요. 하나님 그 이게 참 중요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에요. 자고 일어나서 아 열반에 들어서 빨리 이 삶을 끝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시는 분과 도를 닦았다는 분이죠. 소위 도를 닦았다는 분이 깨어나서 내 마음에도 불국토를 만들고 이 땅에도 불국토를 만들어 온 우주에 영원한 깨어있는 존재들이 살아가는 불국토를 만들어야지. 이때 그 영원한이라는 건요. 불국토에 영원히 살아야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사막도에 태어나도 이미 영원한 참나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 영생을 얻으신 분이에요. 어느 의미에서. 육도윤회 한다고 무량수가 깨지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뭐 에너지체까지 차치하더라도 참나 안에만 지금 살고 계셔도 여러분 무량수죠. 왜? 참나가 수명이 없거든요. 참나랑 함께 살아가는 분, 그분도 무량수죠. 그런 무량수란 의미에서도 여러분 어느 세계에 태어나도 여러분 자유자재하실 수 있어요. 근데 좀 느낌 안 오죠, 여러분. 여러분 소를 구제하러 다음 생에 우리 여기서 지금 여기 이 반에서 우리 소로 좀 갑시다. 약간 구제할 사람 많은데 왜 소로 이러실 수 있죠. 근데 소로 태어나야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제대로 회향을 하다 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뭐 가죽이니 뼈니 살이니 노동력 다 주고 와요. 그래서 옛날 고승 중에 남전 스님이라고 고승이 내가 조주 스님 스승이에요. 내가 죽은 뒤에 100년 뒤에 고승들이 이런 말을 잘해요. 100년 뒤에 서로 태어나가지고 시주집에 나 밥 먹여준 집 그런 시주집에 서로 태어나서 거기 이제 은혜 갚을란다 이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진짜 보살도의 어떤 극치를 담고 있는 내용 아시겠어요?
꼭 서로 태어난 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다 어떤 막 생색내는 보살도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참나 상태, 나 어차피 참나 상태로 살 거니까 서로 태어나도 나는 콧구멍 없는 서로 태어날 거니까 그 서로 태어나서 깨달은 소가 돼서 중생들한테 나한테 은혜 준 사람한테 그냥 온몸으로 다 바치고 오겠다. 근데 뭔가 짜릿하죠. 이거 근데 갈 생각하면 뭔가 좀 그렇죠. 요거를 털라고 고승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 마음 털으라고요. 지금 느끼신 그 마음 있죠? 저도 느껴져요. 가기 싫은. 그거 털으라고 얘기하는. 나는 100년 뒤에 서로 태어나서 시주집에 서로 태어나서 살란다. 그러니까 조주가. 저도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그래 그럼 너는 그러려면 입에 풀 좀 물고 와야 된다. 진짜 제대로 손으로 태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벽암록에 유명한 진짜 안 풀리는 선문답 중에 있어요. 어려운 선문답. 그 듣기만 해도 여러분 난해해지는 선문답이 있습니다. 벽암록 거기 한 24번째인가 거기 철마 유철마라는 여자 비구니 고승이 있어요. 스승이 위산 스님이에요. 위산 스님한테 찾아갔어요. 절에 놀러 가서. 근데 위산 스님이 평소 주장이 또 똑같아요. 나는 100년 뒤에 시주집에 서로 태어나려는데 검은 암소로 태어날 건데 그걸 수고우라 그래요. 검은 암소로 태어나는 물수자 써서 물소죠. 검은 암소로 태어날 텐데 그때 내가 위산 뭐 이렇게 라벨을 붙이고 태어날 건데 그때 내가 위산이냐 소냐 막 이런 화두를 평소에 던지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딱 그 여자 자기 여제자가 들어오니까 방에 누워있는데 들어와서 문 여니까 늙은 암소야 잘 지냈냐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거 못 풀어요. 보세요. 이거 들어보세요. 이 화두 들으면 바로 모른다로 갑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화두예요. 늙은 암소야 잘 왔느냐 잘 지냈느냐. 스님 내일 오대산에 법회 있다는데 가실랍니까? 벌러덩 누우니까 문 닫고 가버려요. 자, 왜 그랬는가? 이제 막 의문도 안 생기죠. 그냥 아 멘붕. 뭐야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양반은 평소에 서로 태어나자는 주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이 그 도점 얻었다고 온 거. 여제자가 도점 얻었다고 뭐 이게 뭐 별명이 철망가 그럽니다. 쇠 절구통 뭐 뭐든지 갈아버린다. 그러니까 참나로 뭐든지 갈아버리는 위대한 자기 제자가 딱 와서 이제 목에 힘주고 왔겠죠. 나 이제 도 좀 얻었다고. 이제 뭐 스승이나 나나 다 도 얻은 사람이니까. 딱 방문 열자마자 어이 늙은 암소야 잘 있었냐 하는 거. 그 너도 나랑 같이 서로 태어날래? 이거예요. 제가 볼 땐. 식겁한 거죠. 100년 뒤에 늘 서로 태어나자는 주장을 하시는 스승 아닙니까? 너도 100년 뒤에 나랑 같이 서로 태어날래? 갈래? 손으로 잘할 수 있지? 그러니까 딱 반격한 거예요. 100년 뒤는 됐고 내일 오대산에 큰 법회 있다는데 거기 나가서 사람 구제합시다 이 소리죠. 내일 오대산 법회 있다는데요. 거기서 오대산은요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 오대산에 큰 법회 있다는데 사람들이나 구제하러 갑시다. 그러니까 팔다리를 쫙 풀어버리고 누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 좀 놔 이거예요. 너는 손오르시나 잘해. 그딴 소리 말고. 그러니까 제자의 또 어떤 상 하나를 또 친 거죠. 그러니까 제자가 뭐 한 수 배웠으니까 이제 문 닫고 할 말 없죠. 그냥 오직 모를 뿐이죠. 그냥 가는. 얘기가 이해되세요? 그건 제 뇌피셜입니다. 안 믿으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 문장에서는 뭐가 없어요. 뭐가. 늙은 암소야 잘 왔냐. 내일 오대산에, 거기서 오대산에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닙니다. 내일 오대산에 법회 가실래요? 에라 하고 누워버리니까 문 닫고 나갔어요. 그거를 세상에 벽암록 막 백치가 안에 딱 뽑아 100개 엄선된 선문답 뽑혀 있습니다. 그걸 딱 펴시면 여러분 그대로 모른다예요. 근데 모른다로 가면 좋은데 혼자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오히려 이런 게 깨어나는데 좋긴 해요. 고민하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할 말도 없고 그렇죠. 딱 깨어 계실 분인 상태로 가시겠지만 깨어서 보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늙어남소 이게 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제가 저기 다음 생 우리 서로 갑시다. 뭐 쫙 식은땀 나시죠? 그건 아닌데. 그래서 내일 어디 저기 저기 내일 뭐 이게 코엑스에서 큰 뭐 이렇게 뭐 있다는데 거기 가시죠.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늙어남소야 가자. 저기 내일 사람들 어디 많이 모인다는데 거기 가시죠. 님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좀 더 내려놔. 축생 다르고 뭐 다르고 이러지 마. 지금 여기서 보시고 그 마음 드세요? 그러니까 정토에서 축생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말. 어떻게 정토를 가는데 축생을 가요? 이러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대승 마인드가 아니라. 오직 참나로 살고 계신 게 아니라 애고가 51% 이상이라는 증거입니다, 지금. 깜짝 놀라신다는 건. 오, 나 소대려고 공부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 먹으실 수 있냐는. 그러니까 선사들이 남전 스님도 그렇고 치는 거죠. 내가 100년 뒤에 서로 태어나서 시주 은혜나 갚아야겠다. 그 말 듣고 아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리시면 이게 도가 부족한 게 돼요. 같이 가시죠. 이렇게 나머지 같이 가시죠 해야죠. 우리가 막 뽀대나고 이게 도를 깨달은 사람도 뽀대나고 남들한테 인정받고 그런 보살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디서 티 안 나고 자기 노력한 거 다 바치는 보살도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보살도 하고 싶지 않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딱 통찰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뭐 제가 완벽해서 드릴 말씀이 아니라 저도 똑같이 있어요. 그 마음이 있구나 하는 거 통찰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 이게 또 공부거리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막도 돌고 와라 이런 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가라 그러면 식겁하실 거면서. 남 얘기니까 좀 갔다 오지 그래? 이게 내 문제다 하고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그거를 에고의 힘으로 극복하지 마시고 아 나는 에고가 좀 부족해 그러지 마시고 몰라 하고 참나 힘으로 극복해 보세요. 모든 건 참나 힘으로. 선문답들은요 센 거 던지고 참나로 살아오나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력이나 막 이런 다른 걸로 극복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에고의 의지력, 에고의 총명함 이런 걸로 극복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땡입니다. 바로 참나의 힘으로 그걸 극복해야 돼요. 참나가 뭐라고 하더냐, 참나가 여러분 안에서 뭐라고 했나요? 축생 구제하러 가자고 했더니 참나가 뭐라고 하던가요? 그걸 알아서 해결해야 돼요. 에고가 뭐라고 아 에고가 아 보살인데 또 축생 가자고 하는데 안 가자고 하면 내가 또 덜 보살스럽잖아. 여러 계산을 때린 뒤에 갑시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참나가 뭐라고 하느냐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오직 참나예요. 선객들은요 오직 참나입니다. 자 보살들은 뭐예요? 오직 육바람이래요. 자나깨나 육바람이에요. 성객들이 참나 덕후듯이 보살들은 육바람일 덕후입니다. 뭐든지 육바람일로 투입해가지고 해결하시면 돼요. 답은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보세요. 1-22, 8가지 불법을 배울 수 없는 조건의 제거를 잘 설하는 땅. 뭔 소리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번역해서. 이렇게밖에 번역이 안 됐는데요. 8가지 불법을 배울 수 없는 조건이 있어요. 팔무가라고 합니다. 8가지 여가가 없다 이 소리예요. 8가지 불법을 배울 그런 여력이 없다. 여가가 없다. 그런 조건이 뭔지 한번 보실래요? 일단 밑에 지옥. 자 지옥 나왔습니다. 지옥은 너무 괴로워서 불법을 공부하기 힘들어요. 악귀. 지금 악귀는요 눈이 빨개갖고 지금 뭐 특정 그 욕망의 대상에만 집착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 해도 안 들립니다. 이때는 여러분 뭐 연애에 빠져서 남의 말 안 들릴 때 있죠. 악귀 상태. 악귀 그 대상 아니고 지금 내 마음은 어떤 거로도 갈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뭔가 지독이 사랑할 때 악귀 상태. 축생의 상태. 이성이 마비되고 본능대로 살아갈 때 축생의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축생의 상태에서도 이성이 약하니까 사리 판단력이 떨어지니까 반야가 떨어져서 불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부터는 좀 이상한 게 나와요. 북울단월, 북구로주라고요. 인간들이 사는 그 사방의 땅 중에 제일 살기 좋은 곳이에요. 이곳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지상에서 제일 거기
부자들 뭐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 사는 곳이에요. 뭐 부자라고 다 행복한 건 아니지만 솔직히 부자면 좋잖아요. 그렇죠? 돈 문제에서 많이 해결돼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릅니다. 그렇죠? 통장에 계속 잔액이 막 무섭게 빠져나가는 분들은 어떻게 삶을 기획해 볼 수가 없어요. 일단 통장에 돈이 쌓여가기만 해도 이거 좀 살만해지는데 얼마가 쌓였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의 분들은 또 다른 차원에 사시죠. 근데 놀라운 거는 여기가 지금 사람 사는 데 중에 천상계에 제일 가까운 곳이에요. 이 사람들은 또 불법을 안 배워요. 행복해서 이미 자기 쾌락이 만족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을 굳이 안 배웁니다. 육바라밀을 굳이 안 해요. 여기서 하나 시사하는 바가 있죠. 너무 행복해도 불법을 안 배운다. 불법 배울 여력이 없어요. 저기 자기 쾌락을 추구하느라고. 장수천. 저 하늘나라에 태어났는데 너무 오래 살아요. 저기 지상에 와야 불법을 배우는데 너무 오래 사니까 불법을 못 배운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이야기들이. 근데 불법을 못 배우는 여러 조건들에 이런 걸 예전 어른들이 계산을 한 거예요. 농맹음아, 귀머거리, 장님, 벙어리. 자, 이런 분들은 불법을 후련하게 못 배우죠. 그런데 요즘 와서는 이제 문명이 발전해서 이 부분을 많이 보강해 주고 있죠. 이건 옛날 기준이라고 보셔야 돼요. 옛날에 여러분 태어났는데 이 소리를 못 들어요. 부처님 말을, 부처님이 지금 내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못 듣고 있어요. 그럼 이게 불법을 원활하게 배울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저희 합당 강의도 그 자막을 저희가 한다고 해도 다 못 넣어드리거든요. 여력이 안 돼서. 그러면 이제 그 소리를 못 들으시는 분들은 또 장애가 생기잖아요. 지금도 이 문제가 되죠. 근데 얼마든지 이제 보강하기 위해서 노력을 또 해 가고 있지만, 또 가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예전엔 더 심각했겠죠. 요즘은 그래도 많이 보강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일곱 번째 무섭습니다. 세지 변총.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고 말 잘하고 총명한 사람. 안 배워요. 불법을. 예수님 때 바리새파들. 그쵸? 안타깝죠. 예수님 때 저기 천상에 사느라고 예수님 그 설법 들으러 못 간 하늘나라 사람들도 불법을, 예수님 법을 못 배우고. 기독교로 한번 얘기 들어보자고요. 너무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 안 듣습니다. 그쵸? 당시 귀족들은 예수님 말 안 들어요. 이미 행복하거든요. 자, 당시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 바리새파들, 예수님 말 안 듣죠. 그 다음에 불전불후, 정말 안타까워요. 예수님 태어날 때 돌아가시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태어난 사람들. 아시겠어요? 부처님 이전과 이후에 태어나면 못 배우죠. 근데 이 말은 좀 그래요. 불법을 배울 수는 있죠. 근데 지금 이런 경우, 부처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부처님한테 직접 법을 못 배운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보면 하나하나 따져보면 조금 안 맞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불법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여덟 개가 상징하는 것만 아시면 돼요. 불교 공부를 하고 싶어도 이렇게 여건이 힘든 상황, 그냥 불교 공부가 여건이 힘든 상황이 그걸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조건을 제거를 잘 설한 땅이라는 건 그걸 제거하는 게 잘, 이렇게 이미 다 설해졌다는 건요. 이런 불법 공부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잘 그 제거된 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하기 좋은 마음의 땅.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얘기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불법 공부하는데 여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리를 공부하는데 여력이 있나요? 없나요? 난관이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난관 없으면 그거는 이미 청정불국토라는 거예요. 불교 공부하는데 난관만 없으면 이미 청정불국토다. 그 땅이 바로 그 보살의 장엄하고 청정한 불국토고요. 보살이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을 때,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같은 분이 나왔을 때 그 나라에는, 그분들이 다스리는 극락정토에는 사막도와 불법을 배울 수 없는 조건에서 영원히 벗어나 있을 것이다. 그 나라 사는 그 나라 국민들은 이렇게 불법을 배울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을 모를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진리 배우기가 너무 쉬울 것이다.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만 해도요, 진리를 온전히 공부하기 좋은 여건인가요? 사람들이 일반인들 대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렵죠. 그래도 우리가 열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그냥 화엄경이 108강 이렇게 올라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시대가 어딨었어요. 근데 지금 열었죠. 이게 우리가 지금 하는 작업이 불법을 공부할 조건이 안 된다 하는 걸 극복하는 작업들입니다. 진리 공부하는 게 이제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그냥 유튜브 가면 다 있어요. 뭐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얘기해줘요. 뭐 이런 시대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토에 가까운 모습이에요. 정토는 진리 공부하고 싶으면 바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최대한 배제된 곳이 정토다. 우리가 지금 정토를 만들어 간다는 거 아시겠죠? 진리를 원하기만 하면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부터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우리부터 이미 불국토에 살고 불국토를 확장해 갈수 있겠죠. 그런 이제 세상을 지향해 갈때 스스로 계행을 지키면서 남을 비난하지 않는 땅. 나부터 계율을 지키면서 내가 지켰다고 또 남을 비방하면요. 이게 또 이게 문제가 있죠. 꼰대에 가까워집니다. 아주 꼰대는 안 지키면서 비난하는 사람이 제대로 꼰대인데 지키면서도 남 비방하면 이것도 꼰대에 가까워져요. 그렇죠? 아주 악질 꼰대는 아니지만 예, 그꼭 남을 비방해요. 자기가 하는 건 좋은데 남을 꼭 비방해요. 그것도 꼰대죠, 뭐. 왜냐? 자기도 그러면 싫거든요. 분명히 남이 이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싫을 거예요. 그렇죠? 남이 자기한테 꼰대질하면 싫을 겁니다. 근데 자기는 남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그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기잖아요. 그러면 옳지 않죠. 그래서 진짜 이 불법, 이잘 써놓은 거 아닙니까? 나부터 스스로 계율을 지키지만 남한테 그거 안 지켰다고 비난하지는 않는 그런 마음, 그게 육바라밀 마음 아닙니까? 육바라밀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가 그대로 불국토다. 보살이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을 때, 불국토가 펼쳐졌을 때, 그 나라에는 뭘 하지 마라 하는 그런 계율들이 있죠. 그 많은 계율을 범한다는 말이 없을 것이다. 계율 어기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왜? 계율을 이렇게 스스로 잘 지키는 존재들이 이룬 마음이 불국토이기 때문에 진짜 이 우주에서 위대한 보살이 불국토를 열었을 때는 그 나라에는 계율을 뭐 지켜라 마라 하는 그런 말이 아예 없을 거다. 이거 소리죠. 그런 존재들이 사는 곳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1-23으로 가죠. 10가지 선업의 길이 지극한 청정의 땅이다. 10선은 한번 그전에도 나왔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10선을 또 언급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10가지 선업이 구현되면 그대로 청정 불국토다. 이게 이 10선이 기독교의 십계명 같은 겁니다. 불교의 십계명이에요. 십계명만 잘 지키면 천국 간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이 말이 맞는 게요. 어떤 마음으로 지키느냐예요. 이 깨달은 마음, 참나의 마음으로 지키면 십계명만 잘 지켜도 천국 갑니다. 불국토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 보면 부자 청년이 와서 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소리는 어떻게 영생 얻어서 천국 갈수 있을까요? 이 소리죠. 어떻게 저 영생 얻어서 천국 갈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계명만 잘 지켜라 그럽니다. 십계명만 잘 지켜라. 근데 그 찾아온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전 그거 어려서부터 하던 건데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 그럼 네 전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이한테 줘봐. 그러니까 머뭇거리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듣고 있다가 쫀 거죠. 자기도 자기한테 그러라고 할까 봐. 그런 식이면 아무도 천국 갈 사람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인간은 못해. 하나님은 할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키면 천국 가이 소리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불교의 십계명을 잘 지키면 천국 가이 소리는요. 참나의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켰으니까 천국 가는 거지. 그냥 십계명만 지키면요. 불교식 이 천상계에는 태어나도 여기 극락정토는 못 들어가요. 천상계에 갈 비법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은 한 거니까 천상계에는 태어나 주는데요. 극락정토는 못 들어가요. 왜? 극락정토는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사는 그 세계에는 못 들어가요. 거기는 깨달은 자들이 가는 세계거든요. 이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들이 이 극락정토 간다고 했죠? 일주보살 이상이요. 일주면 이 안주할 주자가 참나에 안주했다는 거고 제가 늘 얘기하는 시민권이 아니죠. 영주권은 얻었다라는 존재니까 일단 영주권을 얻어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극락에. 영주권 얻을 정도 돼야 들어가니까
그냥 십선언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전제한 거예요. 깨달은 그 보리심의 마음으로 십선업을 지킨 거예요. 자, 보세요. 뭘 지켰는지. 그래서 보살이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보세요. 보살이 최고의 깨달음을 얻어서 불국토를 열었을 때 그 나라에는요,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십선업을 입이 잘 지키는 사람들이 온 거 아닙니까? 참나 상태에서 십선업을 닦는 사람들이 온 거니까 그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은 수명이 이미 결정되고, 이 소리는요, 이 수명이 잘 결정된다는 것은 살생을 안 해야만 수명이 그 길게 오래 살 수 있게 장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명이 결정됐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살생을 안 했다는 소리예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수명이 올바른 방식으로 결정됐다는 거, 그 사람이 남의 생명을 해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크게 부유하며 이거는 도둑질을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십선업을 이루어서 얻은 그 뭐죠? 얻은 그 실익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수명이 잘 결정돼 있고 그 극락의 주민들은 이제 영주권 이상 얻어서 거기 극락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 그 사람들은 부유하더라. 도둑질을 남의 걸 안 훔쳐서 부유한 복을 받고 있고 행위가 청정하고 이 사악하고 음탕한 짓을 안 해서요. 그 다음에 거짓말을 평소에 안 했던 사람들이니까 말하는 바가 진실하며 악구라는 게 망어, 거짓말 안 하는 거고 십악도거든요. 옆에 써 있는 게 십악도 중에 악구라는 거는 악하락자, 입구자니까 나쁜 말 하는 거예요. 진짜 남한테. 그러니까 말을 부드럽게 하며 또 십악도 중에 양설이 보시면 글자 보시면 아시겠죠. 두 소리 하고 다니는 겁니다. 양설. 여기저기 이간질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혀가 지금 두 개라는 거잖아요. 한자로 양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다니는데 그런 짓을 안 해요. 십선을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저기 이간질 안 하고 다니니까 그 효과가 뭐겠어요? 권속들이, 자기 측근들이 떠나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권속들이라는 건 내 가족이나 친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국토 가도 이 재밌는 게 불국토 주장하는 이 사상들은요. 개인의 영생과 그리고 그 세계로서의 그분들이 머물 세계로서의 불국토 얘기한 다음에 꼭 같이 거론하는 게 있어요. 플러스 또 하나 있어요. 권속들. 그 부처, 내가 부처가 됐을 때 내가 다스릴 불국토 그리고 내가 얻을 수명 그 다음에 그 나와 함께 살아갈 권속들을 꼭 챙깁니다. 이걸 얻으려면 공덕을 엄청 닦아야 돼요. 육바라밀을 엄청나게 하지 않으면 내 권속이 안 생겨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 대승사상은 철저히 어떻게 보면 진짜 세속적인 거예요. 세속에서 어떤 왕가를 만드는 것 같이 영적인 세계에서 뭔가 이렇게 진짜로 그 국토를 하나 열고 다스리고 하는 이야기예요. 통치를 하고. 그러니까 내 신하급들이죠. 권속이라는 존재들은. 내 가신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돌을 잘 닦으면요. 나를 따라주는 사람들도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까지도 그 포섭을 해야 돼요. 불국토를 열려면. 이런 게 보면은요, 세상 사는 지혜의 달인이면서 도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세상 속의 달인 같은 존재입니다, 보살이.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권속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기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지 않아야 된다. 이러면 그 큰 불국토를 못 열어요, 어차피. 그 사람, 인간관계를 못 해가지고는 불국토를 못 엽니다, 제대로. 또 이렇게 꾸미는 말들을 안 해요. 말을 갖다가 과장해서 하는 분들 있죠. 그런 소리를 안 하니까 은밀한 뜻도 솔직히 잘 말해요. 솔직하게 말을 하며 과장하지 않으며 이 소리입니다. 탐진치, 마지막은 탐진치입니다. 십악도 중에 탐진치를 떠나니까 모든 탐욕을 떠나며 여덟 번째, 아홉 번째 마음의 분노가 없으며 열 번째 바른 견해를 지닌 중생들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사는 중생들은요. 십선업이 그냥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불국토에 태어날 것이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천국에 태어날 것이다. 근데 오묘하죠. 십계명만 지키면 천국을 못 간다는 게 신약의 또 핵심 사상이죠. 율법만 지켜서 못 간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이 계명만 잘 지켜라 천국 갈 거다 이 말도 하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지키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중생심으로 지키느냐 보리심으로 하느냐, 즉 성령의 마음으로 지키느냐 혈육의 자녀의 그 마음으로, 마귀의 마음으로 계율을 지키느냐, 요 차이인 거죠. 요 말씀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까지 해서 지금 십선업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육바라밀에 다
그 포섭이 되죠. 육바라밀 잘 지키면, 즉 부처님의 진리에 따르는 마음을 먹으시면 여러분은 이미 극락정토에 살고 계신 겁니다. 이미. 그리고 위대한 불보살, 그런 내가 걷는 길에 최고의 그 극치까지 이루신, 극치까지 가신 위대한 불보살이 연 불국토에 시민이 되고 주민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그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이야기들은 보시면 1- 지금 24가 맞겠죠. 지금 23이라고 되어 있는데 24에 보면 제가 자리라고 써놨어요. 나를 이롭게 한다. 그게 뭐냐? 자신의 법계의 정화. 그 다음에 그 다음 보시면 이타가 있어요. 중생의 법계의 정화. 요 두 가지가 어우러져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이런 마음을 먹으시면 불국토입니다 라고 했던 얘기들을 종합할 텐데 두 가지 관점에서 종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이 보살이라면, 왜냐하면 애초에 지금 석가모니한테 그 질문이 뭐였냐면 불국토 어떻게 갑니까? 예요. 불국토 어떻게 갑니까? 그럼 여러분, 석가모니의 답이에요. 그대들의 마음을 지금 불국토로 먼저 만들어라.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부터 정화해라. 그래가지고 보세요. 이 논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회양 가지고 얘기하면 회양을 닦는 땅이 불국토다. 그러면 보살한테 하는 얘기, 저 보살도를 닦고 있는 보살입니다. 제가 어떻게 불국토에 갈 수 있을까요? 네 마음이 육바라밀을 따르면 너는 이미 불국토에 있는 거다. 해양의 마음을 먹으면 이미 불국토에 있는 거다. 십선악을 닦으면 이미 불국토에 있는 거다. 그런데 너는 거기서 멈추지 마라. 너 자신을 먼저 불국토에 머물게 해라. 그런데 거기서 극치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너가 이제 불국토를 온전히 열게 되죠. 그러면요. 온전히 불국토를 열어가지고 뭘 해야 돼요? 중생들을 그리 데려오게 해야죠. 지금 논리가 그렇게 됐잖아요. 회양을 잘 닦는 마음이 불국토다. 그런데 그 보살이 최고의 깨달음을 얻게 되면 모든 중생들을 중에 회양을 잘 닦는 존재들을 너희 불국토에 태어나게 할 수 있다. 이 소리죠. 자, 이 얘기 뭐냐? 여러분이 지금 보살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부터 육바라밀로 정화해서 불국토를 이미 불국토에 접속해서 살아가시면서 장차 여러분이 위대한 불국토의 리더가 되면, 그렇게 되면 다른 중생들도 육바라밀을 잘하라고 가르쳐가지고 육바라밀을 닦게 만들어서 육바라밀을 성취시킨 자들을 여러분 불국도에 태어나게 해서 또 그 이 하와 중생, 중생교화 사업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첫째, 보살의 사명입니다. 자리, 나부터 불국토에 살 것. 두 번째, 이타, 남들을 불국토에 살게 만들 것. 불국토의 성취, 첫째, 자리. 두 번째, 이타, 불국토의 확장입니다. 이게 다예요, 보살도는. 보살도는 열반 생각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 애초에 그 개념이 없어요, 보살은. 이미 열반이에요. 내가 뭔 짓을 해도 이 텅 빈 열반의 마음, 무국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미 무국이에요. 여러분 무국이 돌아가겠다고 외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이 무국 덩어리예요, 그냥. 열반 덩어리예요. 열반이 지금 탐욕을 부리고 있는 거고, 열반이 분노하고 있는 거고, 열반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리석 탐진치만 육바라밀로 전환시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뭐 떠나네 마네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는 다 에고의 소리예요. 이 짓도 못 해먹겠네. 떠나고 싶다. 이게 에고의 소리죠. 이해되시죠? 그냥 여러분은 중생의 사명은 무국의 뿌리를 받고 현상계에서 육바라밀을 죽어라 해서 불국토 만드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게 다예요. 이걸 못 받아들이니까 중생들이 다른 길이 있을 거야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인간들 중에 성인으로 추앙받는 분들은 다 어떤 분들이었어요? 불국토 열, 천국 연 분들이었어요. 대동세계, 천국, 불국토. 이 지상에서 열어보려고 했던 분들이에요. 열반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세계. 석가모니도 그걸 연 거예요. 죽은 뒤에 윤회를 떠나네 만에는 다음 얘기고, 살아서 석가모니가 이룬 성과는 그 당시 인도인들의 상당수를 깨어나게 해서 열반 속에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열반 속에서 팔정도라는 진리를 지키면서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보면 다 극락사상에 다 귀섭이 됩니다.
그게 극락 아닙니까? 열반의 뿌리를 받고 살면서 육바람이 팔정도 지키고 살아가는 삶. 그게 극락이죠. 이미 극락을 연 거죠. 그러니까 소승사상까지도 다 껴안아서 하나로 꿰뚫어서 이해할 수 있는 거대한 그림인 거예요. 결국 중생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자, 석가모니나 아라한들이 열반에 들어서 바로 사라져버렸나요? 아니에요. 살아생전에 열반의 뿌리를 받고 몇십 년씩 팔정도 지키면서 잘 살았어요. 그 삶의 모습이 결국을 보면은 이 크게 보면 다티승 안에 보살도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결국 그 존재들은 인간 관계 속에서 진리를 하나라도 더 전하려고 최선을 다하며 살다 갔는데 결국 이 모든 거는 텅 빈 열반의 작용임을 알고 살다 갔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보살들도 다 그런 마음으로. 사도들도 내 안에 있는 그 텅 빈 성령 자리를 밖으로 현상계에서 그 성령 안에 있는 사랑과 진리와 이런 자비의 열매를 밖으로 드러낸 것뿐이에요. 그 이상 이해가 없어요.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게으름 부릴 수도 없고 그냥 저는 성령으로 성령님만 만나고 싶어요. 다른 인간들 보고 싶지 않아요. 다른 중생들 보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 하면 다 그거는 해괴한 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 해괴 망측한 존재가 되는 것뿐입니다.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거를 지금 석가모니 말씀으로 쫙 설명합니다. 본래 석가모니 말씀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모두 해야 될 이 보살의 사명을 딱 얘기해 주세요. 석가모니 입을 통해서 보살의 사명은 너 스스로 너 내면에서 정토를 성취하고 나아가서 모든 중생들을 그 정토에 머물게 만들어라. 네가 살고 있는 그 정토에 모든 중생들이 함께 살 수 있게 만들어라. 이겁니다. 요거를 설명을 좀 안 하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자리 이탈을 제가 나눠놓은 게 최대한 이해를 도와보려고 나눴습니다. 요 자리 이탈을 나눈 건 제 뜻대로 나눈 게 아니고 그 옛날 불교 학자분들이 이렇게 해놓으신 주석을 참고해서 제가 나눈 거니까 제가 임의로 나눈 건 아니에요. 한번 이 보세요. 왜 나눠졌는지. 자, 모든 선남자들이요. 여기서도 남자를 여자는 없고 남자만 있네 이러지 마시고요. 귀찮아서 이렇게 딴 데 가면 선남자 선녀인이요 이러는데 생략을 한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최고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킴을 따르면 이게 발심이죠. 발보리심. 발심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발심만 해도 이미 정토예요. 자, 발보리심의 줄임말이 발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 발심했어. 불교에서는 발심이 그렇게 단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보리심이 깨달음의 마음이에요. 깨달은 마음이거든요. 예, 깨달은 마음이 보리심이죠. 보리가 깨달음이니까 궁극의 깨달은 마음이에요. 보통 깨달은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제가 보리심을 양심이라고 풀어드리는데 양심의 극치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무극과 태극의 마음이 양심의 본체와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보리심에는요 그 양심의 본체와 작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심을 온전히 구현해 보겠다고 깨닫는 거예요. 발보리심이라는 건 보리심이 발동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양심이 딱 발동해가지고요. 그 발동해서 뭘 서원으로 삼을까요? 그 원이. 이 발심을 하면 서원이 있는데 그 서원이 뭐냐? 자리 이탈을 통해 보리심을 궁극의 경지까지 어떤 밝히겠다. 밝혀내자. 자리 이탈, 보리심, 양심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나도 살고 남도 살고 해서 온 우주를 다 살리는 그런 그 보리심의 발현을 내가 꼭 이뤄보겠다. 보리심을 내가 온전히 우주에서 밝혀보겠다. 그 우주가 어디예요? 현상계예요. 절대계는 이미 보리심 충만이에요. 현상계에서 내가 보리심을 끝까지 구현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고 그리고 이 세계까지 다 정화시키겠다. 나와 남 그리고 이 세계까지 다 정토로 만들겠다. 정토에 사는 존재들로 만들겠다. 이게 이제 발보리심이 돼서 발심 하나만 해도 여러분은 이거 할 때 이미 보리심이 작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고의 발심하고 지금 발보리심하고는 다르다는 거 알겠죠? 발보리심은 이건 참나의 서원이에요. 참나의 서원이고 참나의 발심입니다. 에고의 서원은 그게 아니죠. 에고의 발심은 항상 호리피해져. 내가 좀 이득을 봤으면 좋겠다. 손해는 피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참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항상 자리 이탈을 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결국 다른 게 아니라 양심 좀 내가 끝까지 한번 내가 양심적으로 살아보자. 이것도 발심이에요. 발보리심이에요. 그래서 정말 보살로서 한번 내가 멋지게 살아보겠다 하는 요 발심만 일으켜도 이미 여러분 마음에 이 발심이 충만하면 여러분 마음에 정토가 구현되겠죠. 12페이지 그림이 원래 옆에 있었어요. 제가 지금 이번에 편집하다 보니까 맨 뒤로 갔습니다. 요거 하나 그려놓고 갈까요? 12페이지. 보세요. 자, 참나 열반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제 도너츠를 하나 더 그려보자고요. 왜 그러냐? 여기는 중생심이죠. 자, 이건 보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육도 윤회의 마음. 딱 잘 이렇게 서로 대꾸가 되지 않나요? 육 바라밀의 마음. 자, 그러니까 자 어떻게 돼요? 그냥 여기는 참나입니다. 참나예요. 이 허공의 세계예요. 공의 세계예요. 공의 세계에서 공에서는 여러분 연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유마경 정신이 진흙탕에서만 피울 수 있습니다. 진흙탕에서 이 씨알을 가지고 이 불성이니까 씨알은 돼요. 연꽃의 씨알은 돼요. 이 씨알을 멋지게 꽃을 피우자는 거죠. 그 꽃을 피우면 연꽃이 되겠죠. 그 연꽃이 뭐냐? 육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 여러분 마음을 육바라밀로 물들일 때 지금 여러분 진흙탕의 마음인 중생심도 있지만 연꽃의 마음인 보리심이 제가 주장하는 51% 이상이 된다면 여러분의 자 여러분의 보시는 어떻게 되겠어요? 정토 사람이 된다니까요. 정토 사람. 그러니까 이 51%가 매사의 51%면 여러분 성인이고요. 그건 예수님급입니다. 나는 매사에 성령의 뜻대로 살았느니라. 이건 예수님급이고 제가 말한 일단 51%는 그걸 지향하되 일단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면서도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삶을 통해 보리심 추구가 내 삶에서 더 51%의 비중이 있었다. 요 정도는 만들어내실 수 있겠죠. 요 정도 하면 일지보살 정도 될 수 있어요. 왜냐? 일지보살이 양심 구현을 욕심 구현보다 더 중시한다 해서 일지보살이에요. 발심했다 그래요. 일지보살도 결국 발심 잘했다 해서 발심 제대로 했다고 해서 일지보살이거든요. 발심을 제대로 했다는 걸 여러분 온몸으로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 보여지지 못하면 여러분 발심하신 게 아니에요. 그거 너 커서 뭐 되고 싶어? 저는 발심을 했어요. 서원을 세웠어요. 그 뭐 이렇게 훌륭한 판사가 되기로. 근데 죽을 때까지 법 공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원만 세웠대요. 계속.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학당에 오시면 이제 막 입에 이게 막 입에 사마가 떠가지고 빛이 나가지고 방광이 돼서 뭐 하실 거예요? 예, 저는 육바라밀로 통해 자리 이탈에 위대한 보살이 될 겁니다. 그것만 인간의 길인 것 같아요. 근데 온몸으로 전혀 안 보여져요. 육바라밀 안 해요. 어떤 일이 생겨도 육바라밀을 안 해요. 그럼 아니잖아요. 이게 발심한 게. 그러니까 왜 일지보살을 발심했다고 하냐면요.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주에다가 보여줘야 돼요. 저한테 보여주지 마시고 우주에다가 보여줘야 돼요. 하느님한테 보여줘야 돼요. 법신부를 알 수 있게 아, 넌 정말 매사에 끝없이 힘들어도 이겨내면서 육바라밀을 계속 택하고 있구나. 육바라밀을 택하는 게 에고의 욕심 추구보다 육바라밀의 만족을 추구하는 게 51% 넘는 인간이야. 너는 이 정도 해야 발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에서 일지보살의 다른 이름인 일주보살이 다른 이름인데 화엄경에서는 같아요. 이게 그 일주 이름이 발심주예요. 그 정도면 발심한 거지. 여러분 발심하기까지가 좀 되게 힘들죠. 방금 말한 이런 거는 거의 이제 진정한 이제 공부 시작할 때 발심이고요. 요거는 이런 발심이에요. 진짜로 온몸으로 보여주는 발심이요. 이게 기독교로 치면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시작이지만 지금 믿음이 어느 정도 성취된 모습이죠. 믿음을 입증해내야 돼요. 자신의 믿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걸 입증하려면요. 매사에 그 마귀의 뜻보다 기독교적으로 하나님 뜻 따르는 게 51% 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 생을 가지고 봤을 때. 그러면 이래야 이 사람이 하느님 사람이라는 게 입증되잖아요.
그걸 좀, 그 정도 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겠죠. 똑같은 겁니다. 불교에서는 그게 일지보살 정도 육바라밀에 온 모든 걸 걸고 투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넘어지니까 육바라밀을 못하니까 못하면 또 하려고 노력하고 못하면 하려고 계속 하다 보니 자신의 삶을 통해 51% 이상 육바라밀을 추구했다 하는 소리를 누구한테든 듣게 될 정도로 가려면 그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이렇게 연꽃을 피워서 이 연꽃의 힘이 내가 이 진흙탕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연꽃을 피우고 살아가는 삶이 내 안에서 더 컸다 하는 걸 입증해 내시는 게 그 올바른 보신을 만드는 이제 그 1차적인 작업이죠. 저 정도는 해놓고 더 나아가서 또 이제 7지 8지의 위대한 보살의 그 경지는요, 이제 놀아도 51%가 늘 넘는 경지. 매사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매사에 육바라밀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았느니라 이 말 나오실 수 있으면 매사에 51%고요. 제가 말한 51%는 생을 통해서 분명히 육바라밀을 이 사람이 더 추구한,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 이 사람은 생을 통해 육바라밀을 더 추구했던 사람이다. 요 소리 들을 정도는 하셔야 그 일지보살이 되실 수 있다. 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이렇게 육바라밀의 꽃을 피우려면, 근데 일단 이렇게 80만 해도 연꽃을 피우는데 1조가 되지 않나요? 80만 해도. 나 에고의 뜻대로 안 살고 정말 위대한 보살이 돼서 중생을 모두 건져줄 거야. 요 마음을 진심으로 하는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 마음에 연꽃이 분명히 핀 겁니다. 피었죠? 그러면 이렇게 발심을 하고 나면 뭐가 돼요? 사람이 나 진짜 잘해볼래 하고 나면, 지금 이 발심은 일지의 발심은 아니에요. 진짜 그 초학자의 발심이에요. 나 정말 해볼래. 그 발심이 일어나고 난 뒤에는 청정한 의욕이 따르죠. 나 진짜 이렇게 보살도를 닦겠어. 그 의욕도, 그런데 이 의욕마저도 공부해 가는 과정도 다 정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토를 언제 내가 성취할까 하지 마시고, 유마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잘해보려고 마음 먹는 순간 네 마음에는 이미 정토가 이루어졌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진짜 시작이 반이다처럼 시작만 해도 넌 이미 정토에 살고 있다. 찰나일지라도 나는 정토에 살았다. 천국을 맛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런 발심을 하고 순수하고 청정한 의욕을 일으키면 진짜 나 보살도 육바라밀 열심히 해야지 하는 의지를 일으키는 것만 해도 그것도 또한 청정한 그 청정하고 장엄한 불국토다. 이미 유마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에서 얘기한 걸 종합하고 있죠. 세 번째, 두 번째 가보시죠. 그래서 발심과 순수하고 청정한 의욕,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따라와요? 청정한 의욕을 잘 따르기만 하면 신묘하고 탁월한 가행, 가행정진이라고 하죠. 용맹정진을 하게 된다. 즉 실천이 따라와요. 의지를 품었으니까 이제 남다른 육바람이 실천을 하겠죠. 몰라 괜찮아도 더 해보고, 어떤 일이 닥치면 이걸 육바라밀로 더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법공의 지혜로 이 닥친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게 가행이죠. 가행을, 그리고 이 가행을 따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번째로 더욱 뛰어난 의욕이 있게 돼요.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익숙해지니까 더 높은 경지를 추구하게 되고, 더 높은 의욕을 따르다 보면 악업이 멈춰지게 돼요. 죄를 덜 짓게 됩니다. 육바라밀을 자꾸 하려다 보니까 죄를 덜 짓게 되고, 여기 앞에 나와서 앞에서 이런 게 청정한 장엄한 불국토다라고 설명했던 거를 지금 하나로 꿰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게 다 연결되는 이야기다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악업이 멈추면, 그 앞에서 이런 얘기 했었어요. 육바라밀이 정토다, 사무량심이 정토다, 사서법이 정토다, 뛰어난 솜씨의 방편이 정토다, 37보리분법이 정토다. 좋은 덕목들 다 가져다가 그 정토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좋은 덕목들을 닦는 법이죠. 요것들이 다 정토다. 그러니까 선업이 흥기하게 된다. 그 의욕을 따라 노력하다 보면, 실천하다 보면 악업이 줄고 선업이 늘게 된다. 그 선업의 흥기를 따르다 보면, 여러분 이제 육바라밀을 더 잘하게 됐어요. 육바라밀에 다 포섭됩니다. 이 뛰어난 그 덕목들의 어떤 구현은 육바라밀의 구현으로 다 포섭됩니다. 육바라밀을 여러분 실제로 실천하게 되면 뭐가 따르겠어요? 공덕이 생기죠. 여러분이 육바라밀 한 공덕이 생기죠. 이 공덕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회향해버려요. 누구한테 해향해요? 부처님 덕입니다 하고, 첫 번째
부처님한테 해양이에요. 이 내가 이렇게 연꽃을 피운 공덕을요. 첫째, 이게 모두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불성덕이잖아요. 그럼 부처님 덕입니다 하고 해양하는 게 아시겠죠? 안으로 해양해버려요. 아니면 이제 밖으로 중생들하고 나눠요. 나만 깨달을 게 아니라 이걸 중생들도 다 이렇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중생과 나눠버려요. 그 다음 더 큰 깨달음 보리를 위해서 이 공덕을 쓰겠습니다. 결국 뭐예요? 더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해 이 공덕을 쓰겠다는 거는 이 공덕 생긴 거 가지고 사리사욕에 만족하지 않고 육바라밀을 더 닦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제일 여러분 맞는 얘기죠. 보세요. 여러분 육바라밀 좀 잘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뭘 해야겠어요? 육바라밀 더 잘해야죠. 그거 가지고 딴 데 쓰시려고 생각한 거 아니죠. 이런 분도 있어요. 맹자에도 나와요. 그렇게 리니에이지를 닦더니 젖을 준다니까 바로 뛰어가는 사람이 있던 게 애초에 난 이걸 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것만 원래 원했던 것처럼 가버리는 분이 있어요. 그러지 않는 게 보리해양입니다. 육바람이 열심히 닦아서 훌륭하다고 인격 훌륭하다고 소문나니까 만약에 나라에서요. 와 너 내가 딱 찾았던 인물이다. 백성들한테 딱 보기도 좋고 와가지고 내 밑에서 일해라 했는데 가보니까 가면 분명히 폭군이라 그 사람은 국민들 착취하는데 날 써먹을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 안 되죠. 난 내가 닦은 공덕으로 어디다 써야 돼요? 육바라밀 더 닦는 데 써야 되는데 더 큰 깨달음 얻는 데 써야 되는데 자신의 사리사욕을 만족하는 데 써버린 거잖아요. 그럼 이게 공부가 거기서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해서 생긴 내공으로 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더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합니다. 공부한 놈은 계속 잔학개나 공부하고 있고 안 한 사람은 계속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다가 뭐 더 적극적으로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멀리 가는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 아유 세상은 불공평해. 이럴 수가 없어요. 이 공부의 문제는 자기가 하면 되는 거니까 뭐 돈이 드는 것도 하면 되는데 안 함으로써 계속 그 타락해가고 한쪽은 해서 할 만하니까 또 내공이 생기니까 그 내공을 써서 더 공부를 하고 지금 이 차이가 발생해요.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공덕을 회양할 정도의 공덕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덕을 회양한다는 건요, 보살도의 기본입니다. 자, 이제 보살로서 점점 이제 갖춰지게 돼요. 자, 보세요. 참나를 구현해 보겠다고 보리심을 발동해가지고 발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오다가 지금까지 의욕도 내고 실천하고 공덕도 육바라밀에 공덕도 쌓았어요. 그걸 참나 자리에다 회향해 버렸죠. 일단 이 부처님의 회향이라는 건 이 모두 부처님 덕입니다 하고 딱 맡기고 다 또 누구한테 또 회향했어요. 이제 한쪽으로는 중생들과 이걸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더 육바라밀 잘하는데 이 공덕을 쓰겠습니다 하고 맡기고 내려놓고 쉬니까 뭐예요? 선정이죠. 선정에 들어가죠. 맡기고 나면 회향을 하고 나면 쉼이 안식이 따라옵니다. 왜? 내가 잘난 게 아니다. 이거 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에고가 잘나서가 아니라 부처님 덕에 했다. 그리고 부처님 덕에 한 거니까 나만 쓰라고 부처님이 이 공덕을 짓게 한 게 아닐 것이다. 모두랑 나누라고 한 것일 것이다 해버리니까 나누고 그냥 내 건 없으니까 내려놓고 쉬는 거예요. 공부나 더 잘 되면 좋겠다 하고 쉬고 있으니까 뭐가 와요? 그 다음에 고요함이 오죠. 회향을 하고 나면 안식이 옵니다. 고요함. 그게 어떻게 보면 열반 안주예요. 참나 자리에서 이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느님 덕입니다 하고 하느님과 하나 돼버린 거예요. 공덕을 다 내가 지고 있으면 나랑 하느님이 구분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느님 덕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다 하고 계속 내 작품을 지고 있으면 하느님하고 분리되는데 이 모두 하느님 덕입니다 하고 맡겨버리고 쉬니까 안식이 와버리죠. 그래서 고요함이 온다는 거예요. 절묘한 표현입니다. 고요함이 와버리고 그래서 열반에 이렇게 안주해 있다 보면 이 열반 안주, 그 고요함을 따르다 보면 이건 소승의 안주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보살도에 항상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하는 열반이죠. 이 열반에 안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청정한 중생이 있게 돼요. 자, 보세요. 이 열반은 열반에 집착하는 열반이 아니고 대승보살들이 얻는 열반은요. 보세요. 이게 참나 자리가 열반 자리인데 이 열반은 조금만 따라오십시오. 무주 열반이라고 그래서 절대 뭐 이 열반 자리에만 안주해 있지 않아요. 항상 육바라밀의 연꽃을 피우는 걸
중시하는 열반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늘 열반에 있고 한편으로는 늘 현상계. 여기는 연꽃은 지금 윤회계 안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즉 시공이 있는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 텅 빈 허공의 세계는 시공이 없는 세계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주열반은 뭐냐면 한쪽으로는 여러분 시공 없는 열반의 뿌리를 받고 있고 한쪽은 열반에 그냥 안주하는 게 아니라 한쪽은 계속 육바람에 꽃을 피우고 다녀요. 현상계에서. 그러니까 이 무주열반이 이 유마경의 제일 핵심 사상입니다. 무주열반. 나중에 유마경에서 그 나와요. 제일 좋은 표현이 유마경에서 나와요. 이 무주열반을 설명하는. 뭐라고 하냐면 반야를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윤회계에 매몰되지도 않고 윤회계에 빠져있지도 않고 또 육바라밀을 잘 닦아서 열반에 머물러 있지도 않는다. 현상계에서 육바라밀 하고 다닌다. 이게 보살이다. 이게 유마경에 나와요. 나중에 그 구절 또 나온 말씀드리겠지만 이 구절은 워낙 좋아가지고 제 화원경에도 인용해놨고 어디든 인용합니다. 제일 보살들을 제일 잘 설명한 게 유마경에 나온 구절이에요. 보살은 반야로 인해서 그 이 윤회계에 생사계에 얽매여 있지도 않고 동시에 또 육바라밀의 방편력 때문에 육바라밀을 가지고 중생을 잘 구제하기 때문에 열반에 머물러 있지도 않는다. 이 두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를 무주열반이라고 그래요. 두 세계를 살아가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딱 이미 무주열반을 본인도 모르게 닦고 계세요. 참나는 시공 없는데 뿌리를 받고 있죠. 여러분 에고는요. 시공 안에서 지금 여기서 육바라밀을 하고 있죠. 육바라밀을 잘 안 해서 그렇지 가끔씩 하시면서 살고 있어요. 이미 무주열반을 하고는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아니 누가 또 자식이 뭐 달라면 주잖아요. 보시. 그렇죠? 운전할 때 지게 차선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또 막 쌍욕 들으니까 지켜야 되고 이게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본래 이게 알고 지켜야 돼요. 무의식적으로 살시면 안 되고 알고 이게 내가 여기서 육바라밀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본래 텅 비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육바라밀도 본시 공하다는 걸 알아야 돼. 하지만 색즉시 공처럼 공한 줄 알지만 공즉시 색처럼 공이지만 또 현상에서 육바라밀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이게 반야신경의 정신입니다. 그 오온 자리에다 육바라밀을 넣어서 이해하시면 무주열반이 그대로 나와버려요. 육바라밀을 제가 쓰기 귀찮아서 육도라고 할게요. 이게 바라밀입니다. 도가 건네준다 해서 육도가 그대로 열반이고 열반이 그대로 육도인 그 육도 아니에요. 육도윤회 육도는 길도자고요. 여섯 가지 중생들이 가는 길이란 뜻이 이거는 구제하다 도자고 피안으로 건너가다는 뜻이 있어서 예. 육도 그러면 바라밀입니다. 여섯 가지 좀 헷갈리시면 저희는 발음 때문에 좀 피하고 있지만 육덕이라고 할게요. 육바람 이름이 육덕이에요. 동양식으로 말하면 여섯 가지 덕. 그게 열반이에요. 그대로 사실은 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알고 하시면 여러분 무주열반이에요. 텅 빈 줄 알고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몰라 해가지고요. 몰라. 아 계속 그 욕이 나오네. 존만. 점 찍어드릴게요. 존만. 몰라. 이거 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열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늘 텅 빈 마음, 존재로 만족하기, 몰라 하기. 이게 열반에 안주하는, 열반을 자각하는 비결이고, 열반에 안주하는 비결인데, 그 모습에만 안주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주 열반은. 이랬으면 뭘 해야 돼요? 반드시 육바람을 해야 돼요. 이게 자명하잖아요. 그래서 몰라와 자명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몰라 하시면 자명하게 판단하시고 행동하실 수밖에 없고, 자명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중에 여러분 항상 이 몰라가 흐르는 거예요. 함께. 열반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로 돌아가시면 여러분 훌륭한 보살이십니다. 저런 기본기 마스터하는데 한 일지보살까지 가요. 일지까지가 왜 중요하냐면 화엄경 왜 일지부터 시작하냐. 일지 전에는 뭔가 하나씩 빠져 있어요. 저거를 다 원만하게 갖추는데 한 일지까지 걸려요. 그동안 뭐 공부를 안 하다 갑자기 일지에서 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도인의 한 부분들을 갖춰가는 거예요. 일지 되기까지. 그래가지고 저희가 학당에서는 호흡수련까지 강조해 드리는 게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갖추고 나면 볼만한 존재가 나와요. 우주에서 인정받을 볼만한 존재가 이제 일지부터 우주에서 인정받는 보살이 나옵니다. 제대로 인정받는. 근데 여기 나온 것들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지고 삶 속에서 구현되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시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실전 팁은 몰라와 자명만 하셔도 돼요. 지금 이 전체 내용을 다 뭐로 하나로 요약해서 실천 지침으로 말씀드릴 수 있냐. 몰라, 수시로 몰라 하세요. 그래야 내 내면에 있는 시공 없는 뿌리를 자각하죠. 수시로 몰라를 하시면서 자 움직이실 때는 참나 상태에서 참나를 놓치지 않는 상태에서 자명한가라고 물으면서 그러니까 에고의 자명이 되면 안 되니까 참나를 자각하신 상태에서 꼭 참나 51% 아니라도 좋으니까 이왕이면 51%가 좋겠지만 참나를 자각하시는 상태에서 자명찜찜을 물어가지고 육바라밀에 맞게 행동하시고 한편으로는 틈날 때마다 몰라 하시고 한편으로는 또 틈날 때마다 육바라밀 자명 분석 홍익보살 홍범 14조라고 하는 게 홍익보살의 그 실천 지침인 14조를 줄여서 홍범 그러는 거예요. 홍익보살 실천 지침. 홍익보살의 규범 이런 뜻으로 홍범 14조를 틈날 때마다 자명하게 따져보시면서 본인의 삶에 자꾸 적용하시면 지금 본인도 모르게 무주열반의 기초를 되게 닦고 계십니다. 그게 어느 날 내 이 마음 안에서 불러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무주열반을 얻으신 보살이 됩니다. 그게 그런 거지 하고 현상계에서 육바라밀 하면서도 그게 본래 공한 줄 알고 공한 줄 알지만 틈나면 육바라밀 하러 다니고 이게 딱 보살도예요. 아라한은 공한 줄 아는데 공으로 자꾸 더 들어가려고 그래요. 인도 성자들도 자꾸 공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보살은 달라가지고 공이 본래 육바라밀이고 육바라밀이 본래 공이야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오온 계곡만 아시면 안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육바라밀이 본래 공이고 열반이며 열반이 곧 육바라밀이라는 걸 아시면 왜 너는 열반에 들어야지 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도와준다고 그러고 다니느냐. 이게 공인 줄 모르는구나. 이렇게 나가야 돼. 이게 만법이 공인데 육바라밀 또한 공인데 육바라밀에 왜 넌 걸려가지고 그걸 공하고 배치된 존재인 것처럼 육바라밀을 배척하느냐 이렇게 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 보살이 되신. 여러분 마음에서도 공부나 할 일이지 내가 왜 이러고 다니나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럼 저부터 강의 접어야 돼요. 저도 공에 들어가 있어야죠 빨리. 공에 들어가 있는 게 답이라면 저부터 빨리 접고 공에 더 들어가 있어야죠. 그럼 제 말이랑 모순되잖아요. 맨 강의하고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공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러면 진화 잘하지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다닐 수 있는 근거가 이 자체가 열반의 작용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안 그러면 이걸 하면 안 되죠. 저도 이렇게 그 양심 덕후인데 덕후가 양심에 입에 대는 짓을 하고 다니면 안 되죠.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하고 다니는 거죠.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그대로 육바라밀이고 이게 그대로 공이다. 그래서 이걸 익히기 위해서 처음엔 이게 쪼개져 있으니까 틈날 때마다 몰라 자명으로 계속 여러분의 묵은 업장을 털다 보면 이게 하나로 쉽게 이해될 때가 오실 거예요. 자, 조금만 더 가시죠. 조금만 더 하고 싶게요. 그래서 그렇게 회향을 따르다 보면요. 고요함이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싶게요.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